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지금 박강현 선수의 단식에서 워낙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이 나왔습니다. 백핸드 들어갑니다. 안고 있어요. 이런 게 당일 컨디션이거든요. 예. 네. 빠른 공격. 충분히 커버하고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빈틈 정확하게 노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장한재. 박정우 가져다 대봤지만 이 2번 단식의 최인혁 선수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인혁. 자, 네, 팀 맞고 좀 어수선. 예. 서비스 박창건. 리시브가 벗어납니다. 이 복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아~ 득점합니다. 박창건 선수. 할렐루야. 서브는 한국수자원공사. 3구 공격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혁 리시입니다. 최인혁 서브. 박창건의 3구는 오늘 1번 단식에서 큰 일을 해냈군요. 랠리 득점. 장한재입니다. 자, 지금은 박창건 선수 전부 다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정우 선수가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지금도 완전 포인트까지. 박정우의 플릭 득점. 아. 서비스는 보람 할렐루야 박창건. 이번 박정우 8대8 동점 상황. 네, 제 맞으면서 반응하기는 좀 어려워. 이런 포인트들도 전체적인 게임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한재. 다시 한번 동점 최인혁의 서브. 들어올리고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의 게임 포인트. 한 점을 추가하면서 11대. 그게 또 네 관록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는. 선취 포인트 이후에 최인혁. 최인혁이 받지 못할 곳으로 있습니다. 네. 박정우. 충분히 긴장도 많이 되고 할 수 있는데 미스를 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예. 자, 지금은 또 장한재 선수 분위기들은 확실히 아까 그 첫 번째 게임처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네요. 예. 리시브 공격적으로 박창권의 서비스. 자, 지금은 최인혁 선수가 회심의 공격. 우리가 매끄럽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장한재 서브. 박정우 버티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고등학교에서 워낙 많이 보던 선수들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두 선수들이 두 선수들은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날카롭습니다. 장한에서 박정우의 서브. 자, 최인혁 선수의 고 있지 않을까 막 묶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최인혁 길었습니다. 서브. 박창건 길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한재 서브. 최인혁의 리시브 뜨고만 안 들거든요. 예. 네. 네트에 맞고 나가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매치 포인트 한 점을 더 따라붙습니다. 본다면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분위기를 한 번에 가지고 와줘야 한다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